입학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다. 선생님들의 스타일에 처음엔 많이 당황도 했지만, 이제는 우리도 많이 적응이 되었다. 차렷! 선생님께 경례! 안녕하세요. 반갑다. 요즘들아, 우리 반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. 모두 분발해서 더 열심히 할수 있도록 거기 빈자리 누구냐? 어영태인데요! 그 녀석 오면 바로 교무실로 직행하라고 해라. 아이씨발, 담당이 왜 아직도 안 나가는 거야? 모두들 따라한다. 학생은 지각을 하지 않는다. 학생은 지각을 하지 않는다! 한번더 복창해라. 학생은 지각을 하지 않는다! 모두들 공부 열심히 해서 전교 등수 10등씩 올리도록 해라. 예. 아예 뭐 이거 지금 나가네. 하. 이리 와라, 오영태. 이 쥐새끼 같은 놈. 전학 온 지도 얼마 안 되는 새끼가 아이 지각을 정신이 해. 야, 이 들렸어요. 개새끼야. 넌 일주일 동안 집원해, 이 개새끼야. 하지만 담임 오늘도 많이 선생님에게는 잘 아직 좋을 무리인 것것 같아. 같다. 자, 여러분, 오늘도 반갑고, 종 쳤으니까 빨리 책 펴. 오늘 어디 할 차례야? 80페이지? 오늘 수업 열심히 하자고, 어? 펴, 빨리 책. 아, 야, 저 선생님 잠바가 바뀌지를 않네. 아, 진짜. 선생님 잠바 빨지도 않는 것 같아. 아이, 거기 아저씨! 왜 떠들어, 시작부터! 일로 나와, 일로. 아, 깐들 같은 놈, 그냥. 에이, 깐들 같은 놈, 그냥. 너 저번에 떠들었던 그놈이지, 그냥. 아유, 웃지들 말아, 그냥. 뭐가 웃겨. 수업 시작해야지, 수업. 자, 수업 시작하자. 이런 깐들 같은 새끼들, 그냥. 요새 안 그래도 혈압 때문에 그냥 돼지 같구만, 그냥. 개새끼들. 자꾸 남는 건 함께 할 거야, 개새끼야. 남는 것만 남으면 우리 어머니가 와도 못 말려, 이 씹새끼들, 그냥. 얘들아, 말려! 빨리, 선생님, 말려! 아유, 선생님, 참으세요! 아유, 이 새끼들, 이게 뭐야, 아유, 뭐야, 선생님, 이게. 아유, 이러지 마세요. 그래! 아유, 아유, 건강 안 좋으세요. 선생님을 아유, 누가 이렇게, 선생님, 나, 안 놔, 이 참으세요. 아유, 개새끼들, 그냥. 참으세요. 놔. 이거 왜 이래, 이거! 어휴. 그래, 내가 참을게, 그냥. 내가 미안해. 지금 흥분을 잘해. 이반 놈들은 됐어.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, 그냥. 내가 남는 것만 남으면 말리란 말이야. 자, 수업 시작하자고, 응? 허우. 너희 빡빡이 깐두르 새끼, 그냥. 또 떠들면 죽어, 아주. 나를 흥분하게 하지 마, 아주. 들어가. 수업 열심히 하자. 자, 책 펴. 자, 오늘 나이대? 어떻게 알았지? 니네 코바워드 배우니? 아, 이게 뭐야? 야, 오늘 축구다! 야, 신난다! 아유, 아니, 이럴 수가. 아니, 너희들 어떻게 코바워를 하니, 이 새끼들아? 참나. 저희도 웬만한 건다 알아들어요. 아니, 이건. 나는 지 씨발 천공했는데, 아이 개새끼들이야, 난 뭐하라고 이제. 아유, 미쳐내가 그냥. 엄마. 오영태는 이미 디펜스의 1인자가 되었다. 손 선생. 예, 교장 선생님. 아유, 그 요즘 들어 그 선생 반에 그 불량 학생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. 성적도 좀 많이 떨어지고 말이야. 아유, 선생이 좀잘좀 해봐 좀. 모두 저의 불찰입니다. 아, 그러면 좀 수고 좀 하라고. 이런 개새끼들. 이벤 김참우 이 수학 문제 좀 빨리 가르쳐 주세요. 빨리, 에이, 이거 잘 모르겠다. 이거 빨리 가르쳐 주세요.
시끄러이 개새끼야. 네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, 개새끼야. 아유, 아유, 손선생 아니야. 다 있었어. 어, 그래요. 아니, 저기 혹시 그거 아나 모르겠네. 내가 오늘 첫 시간에 수업 들어갔는데, 아유, 그냥 선생 내 반에 담배 냄새가 나더라고. 내가 탈판이나 이런 거면 내가 이렇게 꼬질려고 안 그러는데, 아, 코쟁이 담배 냄새요. 아주 그냥, 말보로 같기도 하고, 참, 뭐, 쪽발이 그 담배인가? 하여튼, 야리꾸리해. 팔팔 냄새는 아니오. 정말 저희 반 맞습니까? 아, 그냥 뭐,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, 그냥 그렇다고, 부모님 잘 계시지? 어, 수고해. 지금부터,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겠다. 확실한 정보통에 의하면, 너희들 중에 담배를 피는 녀석이 존재한다고 한다. 아 이거 씨발 좋다 했잖아. 아 이거 어디다 숨기지? 뒤져서 담배가 나오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. 뒤져서 안 나오면 숨긴 것으로 간주하고 너희들은 다 죽는다.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. 모두 책상 위로 올라가 이 개새끼들아.